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자격증 따기 프레젠테이션 버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다이앳 자격증을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첫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여서 바로 뭐 수업을 진행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다이앳 자격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등등등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뭔지부터, 그리고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들과 화면 설명, 이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진도를 듣기 전 뭔가의 준비 사항과 환경 설정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이고요.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다이앳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자격 검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앳도 있지만, 뭐 코딩하는 자격증도 있고, 리눅스 마스터라고 하는 운영체제 다루는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다이앳이라는, 이제 저는 다이앳이라고 읽는데, 보통은 뭐 다이어트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도 그러고요. 근데 다이앳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관련한 이름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요. 전체적인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가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즉 파워포인트에 대한 화면 설명은요. 다이앳 기준에 맞는 시험 얘기만을 주로 할 예정이니까 잠깐만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알려드릴 예정인데, 제가 이제 샘플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부록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모장 파일이죠.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각종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부터 알려드릴 것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통 이제 MS, 이제 오피스라는 이제 말을 갖고 있죠. MS 오피스라고 해서 이제 사무용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 좀 쓰자면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워드 등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앳이라는 자격증을 따실 때 가장 많이 배우시는 건 이렇게 두 가지. 파워포인트랑 엑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중점적으로, 아니면은 과목적으로, 이제 과목이죠. 이제 프레젠테이션 과목도 따로 있고, 엑셀 과목도 따로 있으니까 좀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한글인데, 아래 한글이라고도 하죠. 보통은 이제 버전이 좀 많습니다. 뭐 2010버전도 있고 2016 네오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버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쓰는 건 이제 한글 2016 즉슨 이제 네오 버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까지도 과목으로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포토샵과 이제 믹스, 동영 영상 편집,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상식, 이제 인터넷 검색 같은 이렇게 총네 가지 기타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1번, 2번, 3번을 통틀어서 다이앳 자격증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서 총 6개의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인터넷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제 인터넷을 여시게 되면은 가장 해야 되는 점은 이제 주소창에다가 다이앳이라고 치게 되면은요, 밑에 이렇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격 검정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KIIT 정보통신 기술 자격 검정이라고 뜨고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시험 접수, 수험 표출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KIIT에 대한 회원가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이페이지 이쪽 오른쪽 쪽에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상 관리 회원가입을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뭐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쭉 보시면 요거는 나중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자격 종목 인쇄 유의사항 시험 일정 시험 연기 환불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카이트라고 할게요. 카이트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해서 다이앳, 이게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인데, 요거랑 리눅스 마스터, 요거 두 개도 많이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디지털 영상 편집, 유튜브 같은 것들이 활성화 많이 됐기 때문에 영상 편집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보시는 편들이고요. 그다음에 코딩 능력 마스터, 코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 마스터 이렇게 해서 코딩하는 것들도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처음에 있는 게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니까 가장 처음에 있겠죠. 그래서 다이앳에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디지털 활용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정보 소개를 보면 이렇게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제 뭐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들이 넘쳐나는 거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활용을 해야 될때뭐 학습이나 사무 업무 등에 종합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자격 종목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여기 다이앳의 약자가 있습니다. 디지털 인포메이션 어빌리티 테스트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요 정도로 좀 아셔야 돼요. 총 6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작업식으로 되어 있고 한 개는 객관식이에요. 제가 왜 이거 한 개는 객관식인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한개 과목으로도 이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다이앳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다 따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4개 또는 5개 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합격 점수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제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 과목별로 묶어서 시험이 가능하지만, 최대 3개까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6개를 다 따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3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3개를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요. 필요성은 사실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사실 그래도 좀 홍보 목적으로 쓰이는 필요성으로 적어놓기 때문에 보통 그냥 사무 업무, 보통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 종류는 공인 민간 자격인데 이거는 지금 아마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국가 공인 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 이후로 2010년인가 좀 이후에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국가 공인이니까 됐고요. 자, 시험 과목은 이렇게 좀 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잠깐 캡처 타임을 드릴 테니까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좀 긁어서 어디에 뭐 인쇄를 해서 붙여놓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죠. 저좀 그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걸 보이시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MS 파워포인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한컴 오피스인데요. 보통 밑에 거는 안할 거예요. 한컴 오피스 써져 있는 건안할 거예요. MS라고 써져 있는 파워포인트. 즉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문항수는 네모난입니다. 이게 작업 형식인데 이 네모난을 다 처리를 하자 이거죠. 시험 시간은 40분이에요. 그다음에 배점은 200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네모난에 200점이면은 각 문항당 5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메모장에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고 두 번째는 스프레드시트죠. 엑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엑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렇게 파워포인트랑 엑셀이고 똑같은데 보통 이제 5문항, 5문항 정도 되고 시험 시간은 다 40분은 통일입니다. 근데 보이시죠 이렇게 5문항 그리고 200점이네요. 세 번째 이제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과목인데 요거는 이제 한컴 오피스, 그러니까 MS 엑셀을 안 씁니다. 한글로 쓸 거니까요. 그래서 이따 버전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작업식이고 두 문항밖에 안 넣으면 하나당 100점. 대신에 워드는 이제 문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 뭐 넣는 것도 있어서 부분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제작 쪽인데요. 멀티미디어 제작 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멀티미디어는 이제 사진과 영상을 같이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미지 편집할 때는 포토샵,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할 때는 곡미스 프로, 이렇게,
위에 걸 써도록 할 겁니다. 일단 버전 같은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준비 사항을 먼저 다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세모 낙나하고 똑같이 40분에 200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개는 거의 이제 합격 기준이 이렇게 200점 만점에 고급을 맞출 정도 저희가 목표를 삼을 거니까 160점에서 200점 정도, 즉슨 40점 정도는 어느 정도 틀려도 괜찮다. 이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네 가지를 많이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강사를 뭐 꿈꾸신다, 조금만 더 고급적으로 많이 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정보 검색이라고 해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색해서 이제 정답을 적는 8문항 정도가 100점짜리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섯 개는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는 작업식 저희가 뭔가 이제 입력을 하고 쳐서 보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제 다섯 번째가 끝나고 여섯 번째 과목에 있는 정보통신 상식이라는 과목은요. CBT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쁘게 꾸며놨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여기 문제 같은 게 나와요. 진짜 실제 이제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같은 문제 풀때 문제 같은 게 나오는데 객관식으로 40개가 문제가 나오고요. 100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당 2.5점 정도는 부여가 되는 것 같고, 고급을 맞추실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점,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렇게 지금 시험 과목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버전을 쓸 건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이제 과목별 버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이제 이 과목인 스프레드시트 써져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MS 오피스 2016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2016 버전. 제가 지금부터 2016 버전을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PPT를 사용하고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 세서라는 과목은 한글 2016 네오 버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16 버전 네오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2020년도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2020년도는 이제 시험 기준에 출제되지 않았고 2016 버전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니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제작 쪽에서는 이제 사진과 두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 이제 사진 편집 쪽에서는 포토샵 CS4라는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시는 조금 걸리시니까 오리엔테이션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영상 편집 쪽에서는 이제 곱믹스 프로라고 하는 안 보이시죠? 네, 곱믹스 프로라고 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이걸 아마 유료일 수도 있어서 체험판 버전으로 연습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터넷 정보 검색이라는 과목과 정보통신 상식은 그냥 버전은 필요 없이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다음 강 2강부터 지금 1강이니까 2강부터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를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좀 홈페이지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실기시험 버전 프로그램 및 안내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거는 아직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걱정 크게 하지 마세요. 시험 내용 가겠습니다. 시험 내용은 각 과목마다 어떤 출제 기준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과목별 상세 출제 기준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출제 기준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상세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보고 연습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봐도 사실은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조금 꼬고 살짝은 달라지게끔 만들고 그냥 주제만 똑같은 거지 내용은 차별화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요 정도만 그냥 파악하시고 그냥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걸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응시 지역 및 수수료 볼게요. 자, 일단은 전국에서 다 시험 보실 수 있고요. 제한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런 사람들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시험 보십니다. 한 과목 보실 거면은 2만 원, 두 과목 보실 거면 4천 원 싸게 3만 6천 원, 세 과목 보실 경우에는 거의 9천 원이 할인된 5만 1천 원, 그리고 21년 1월부터 적용됐다고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세 과목씩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응시 지역은 운영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자격증을 발급하실 때는 5,800원 정도
들고요. 연기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써져놔요. 자, 문제 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 봤던 문제들을 공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 여기 문제를 공개한 것들을 사용해서 수업할 때마다 기출 문제 형식을 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격 활용 현황. 이거는 뭐, 사실은 뭐 학점 은행제에서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인정하는 거, 이거 다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은 보기만 하시면 되고, 똑같습니다. 자,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년도만 나와 있습니다. 22년도는 아마 공지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따가 잠깐 보도록 할 거고요. 아니네요. 이게 지금 22년도 걸로 네,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21년도 12월 20일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제 22년도에 관련돼 있는 시험 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업을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23일이니까 보통 이걸 여러분들이 언제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접수 기간이네요, 지금. 그쵸? 1회 시험을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보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보는 시험은 살짝 좀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시 및 시험 시간은 이렇게 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있는데요. 보통은 세 과목을 보기 때문에 40분씩 하게 되면 딱딱딱 맞죠. 그쵸? 네, 4과목을 한 번에 볼수 없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일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것들을 좀 지금부터 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는 둘러봤으니까 다시 한번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응시자 유의사항, 그 다음에 시험 일정, 시험 연기 한부는 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공지사항 같은 것들도 잠깐 잠깐씩 들어가셔서 어떤 공지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내가 지금 접수한 시험은 취소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공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고, 접수 중인 시험은 이렇게 지금 24일까지, 내일까지 진행되는 접수가 있습니다.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후 가능이 나와야 되니까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 됐고요. 위에 시험 접수, 수험 표출력, 합격 발표, 자격증 발급, 이거는 뭐 시험을 봐야지만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시험을 다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시험 보기라고 오른쪽에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보통 팝업이 지금 차단됐는데 이렇게 CBT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험표랑 이름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온라인 시험을 보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6과목 그 정보통신 상식 이런 것들 볼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시험 볼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온라인 강의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의 팁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인 강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걸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로그인을 해야지 가능하네요.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공인 강사라고 해서 이제 다이앳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이거가 있습니다. 보통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제 거의 대부분 강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드마스터 요거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이앳 네 과목을 고급으로 맞거나 아니면은 세 과목 고급의 정보통신 기술 자격 요게 하나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다이앳 네 과목을 따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증서 및 카드 제공하는 것들이랑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협회 자격증 검정 1차 시험 무료고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엑스퍼트라고 해서 예비 강사라고 있는데 다섯 과목을 고급으로 따시게 되면 공인 강사 신청할 때 수수료가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예비 강사라는 이제 타이틀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인 강사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강사 재직 증명서가 있게 되면은 세 과목 고급만 따더라도 이렇게 감독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카드 제공 같은 것들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스킬 인증을 하시게 되면 엑스퍼트 정도 그리고 공인 강사 정도 하실 때는 이제 요거 공인 강사 요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면 뭐 나쁘지 않게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관심 있으실 때. 모의시험, CBT 모의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이제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꺼주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목표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표치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시험을 보실 때좀 정리를 할게요. 목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목표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고급이 목표입니다. 고급이 목표고요. 180점. 그러니까 고급은 160점부터 200점인데 저희는 180점 이상을 취득을 해서 맞는 것을 목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이 고급을 맞추려면은 어느 정도는 한 20점 정도만 감면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쪽을 조금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급이 됐다 그러면은 재시험을 꼭 보셔서 고급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찝찝해요. 저희가 고급으로 잡아놨는데 중급을 맞추게 되면 좀 그러니까 살짝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1강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이제 2강부터 이제 4강까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1강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약간 좀 환경 설정 같은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부터 이제 4강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 1, 2, 3 이렇게 유형을 3개로 쪼개가지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강에서는요, 이제 연습,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한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6강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최신 기출문제. 아까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 있었던 기출문제 기억나시죠?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이제, 실전을 한번, 실전 연습 정도죠. 그쵸, 그쵸. 아니면 이제 뭐 거의 테스트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프레젠테이션은 진행 과정이 이런 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대한 고급을 맞춘다는 점수 이상, 그 다음에 중급 맞추시게 되면 재시험 꼭 보셔야 되고, 진행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러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실제 두 번째 강의부터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이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약간 기본 용어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알려드려야 될건 보통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과목의 이름만 뿐이지 보통은 파워포인트라고 하거나 짧게 말하면 PPT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계속 파워포인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프레젠테이션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는 남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은 발표, 뭐 전시, 뭐 전시회, 뭐 이런 것들도 할때 뭐 표현하는 이런 등등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저도 지금 수업할 때 여기 있는 지금 파워포인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를 위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주의사항이 뭐가 들어가냐면 뭐 각종 도형, 뭐 그림, 표, 차트 이런 뭐 이런 개체들을 편집하거나 관리를 하는 게 아마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글자를 적는 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큼지막한 뭐 그림 같은 것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글을 많이 썼지만 보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기본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에선 각 화면 단위라는 것을 이제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제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화면들이 넘어가잖아요. 제가 첫 번째 요걸 누르면 첫 번째 크게 보이는 화면과 두 번째 화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들. 즉슨 이렇게 화면 단위를 하나씩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야 다음 화면 이러지 말고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좀잘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까지 기본 용어를 파악을 하셨으면 일단 메모장에 쓰는 것들은 다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 화면을 새 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또 괜찮으실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화면이 좀 크네요. 좀 줄일게요. 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이 가장 첫 번째 메인 화면일 것 같습니다. 이 메인 화면에서는요, 사실 저희 출제 기준에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새 프레젠테이션에서 새그빈 화면 PPT를 띄우는 게 가장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좀 커져 있으니까 여기를 좀 줄여서 항상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이 뜨게 되면은 이렇게 빈 화면부터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홈 쪽에는 각종 슬라이드에 대한 것들을 편집할 수 있고 이제 글꼴과 단락, 그리기 같은 이렇게 뭔가 글자에 관련된 것들이나 약간의 미세한 도형들을 관리하는 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삽입 쪽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보통은 거의 여기서 표 많이 쓰고 그림, 그다음에 이제 도형, 스마트 아트, 차트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워드 아트,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형광펜칠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유형 1, 2, 3에서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삽입 쪽은 그래서 엄청나게, 큰 별표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이제 옆에 디자인 쪽인데, 이 디자인 쪽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보통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서는 슬라이드 크기 요쪽을 좀쓸것 같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슬라이드 크기가 있잖아요. 이것들의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한번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삽입 쪽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환 쪽에서는요. 보통 화면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 근데 화면 전환은 잘 없고 옆에는 애니메이션에서 이 애니메이션도 좀 중요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자체를 좀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거는 뭔지는 뭐 수업하면서 말씀드리겠죠. 슬라이드 쇼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서 배경도 씁니다. 네, 제가 잠깐 빼먹었네요. 네. 그 다음에 검토 쪽은 아예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보기 쪽에서 여기서 이제 유형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바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요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 거고 제가 이제 진도 나갈 때 설명 잠깐 들으시면 어떤 설명인지 다 아실 거니까 여기도 배운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까지 해서 메인 메뉴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형광펜칠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보세요. 일단 홈 쪽은 다쓸 거예요. 홈 쪽은 여기는 메인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 쪽은 굉장히 많이 쓰죠. 일단은 표,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 스마트 아트, 차트, 실행,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 이렇게 제가 지금 형광펜칠한 것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건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잠깐 멈추시면서 캡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 여기 있는 거두 개를 사용해서 여기는 안쓸 거예요. 여기 있는 거두 개를 사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전환 쪽은 안 하고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다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안 하고 검토 안 하고 보기 쪽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슬라이드에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단축키가 몇 개가 있어요. 보통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컨트롤 한국어가 나오네요. 컨트롤 C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C라는 것은 저장을 하는 단축키입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면
저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하시다가 하나씩 할 때마다 저장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 저장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저장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서 이걸 안 하고 뭐 제출을 하거나 그러시면은 빈 파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주의사항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고 항상 습관 안에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축키가 적응이 잘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왼쪽 위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장이라는 단추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서 계속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파일 쪽에 보시면 저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저장은 쓰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저장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쓰지 않을 거고요. 나머지 거뭐 인쇄 공유 내보내기는 다안 쓰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제 옵션 쪽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에 대한 설정 반경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PPT, 파워포인트랑 좀 친해지실 때 뭔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건 이렇게 여기다가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이론을 알려드렸고 화면 설명도 알려드렸고요. 다이의 자격증을 이제 배우실 수 있는 환경 설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은 거의 보통 30분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이 정도까지 시간에서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 2강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할 거고,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한번 다이앳 자격증을 전과목 6과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